난각 씨, 어머니의 슬픈 원한과 모성애가 큰 진애의 영혼이 뒤섞여 탄생한 귀신이다. 아이와 함께했던 행복한 삶에 대한 미련으로 생전에 살았던 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아이를 진애 도구로 홀린 뒤 진짜 엄마인 양 행세한다. 장산범, 부산의 장산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다고 알려진 귀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고 전해진다. 빠르게 달릴 수 있으며 한번 타깃으로 잡은 대상은 끝까지 추적하여 잡아간다. 구묘기와 모주기의 합체 귀신. 구묘기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모주기의 빠른 움직임이 특징이다. 고급 주택촌의 어른들에게 문자 박대를 당해 근처 폐가에서 하룻밤을 청했다가 진흙 귀신한테 당한 아이들의 원혼. 비 오는 밤에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하며 열어주지 않으면 집안에 침입하여 공격한다. 본체는 마을 지하에 숨겨놓은 상자 속에 있는 붉은 구슬이다. 추파카브라 모습에서 피르케레 피를 이어받은 가은이의 피를 흡수하여 본 모습으로 부활한다. 붉은 오라를 뿜어내어 추파카브라를 무제한 생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슬렌더맨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공격을 할 때 등에 있던 합체된 슬렌더맨이 나와 강한 플래시라이트로 광선 공격을 한다. 뱀파이어 중 가장 하급한 괴물로 가축의 피를 빨아먹으며 생존한다. 플래시 등 밝은 빛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무관심으로 인해 돌아가신 할머니의 원한이 곰팡이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귀신. 커다란 몸통을 가지고 있으며 다리는 바닥과 곰팡이로 연결돼 이동이 불가능하다. 무관심으로 인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원한이 곰팡이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귀신. 귀신 곰팡이의 숙주이다. 귀신의 곰팡이에 닿으면 곧바로 감염된다.